015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는 동사는 1982년 설립돼 1989년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임. 동사 사업은 전기 판매 부문,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기타 사업 부문으로 분류됨.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은 전기 판매 54.6%, 원자력 발전 8.6%, 화력발전 32.5%, 기타 4.3%로 구성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기판매, 전력자원개발, 투자 및 출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남동발전, 주 등을 주요 연결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대시 동사와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 구성은 전력 판매,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전력 지원, 발전 정비, 유지 관리, 기타, 해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전력 판매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 변동은 경기 동향, 소비 심리, 경제 성장률, 기온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기 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 재무 대시 원자력 이용률 상승에 따른 원자력 발전 부문의 매출 증가와 화력 발전 부문의 호조,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매출액을 상회하는 원가 구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영업수지 저하,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전기 사용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 및 전력 구입비 부담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4일 기준 개장 전 한국전력의 시가 총액은 11조 8,82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5위입니다. 한국전력의 상장 주식수는 6억 4,196만 4,017주입니다. 한국전력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전력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0.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0.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8,1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1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112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13,66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63,1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0이며 목표 주가는 23,88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 863억 원, 마이너스 5만 8465억 원, 마이너스 32만 65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 925억 원, 마이너스 5만 2156억 원, 마이너스 24만 4291억 원입니다. 한국전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9번지 06% 쌓인 이고 유보율은